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참 많은 선택 또 그리고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가 우리たちは沢山의 선택, そして決定を下していきます.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1回の間違った選択によって何度も何度も後悔する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 또 반대로 바른 선택을 통해서 또 두고두고 참 잘했다라고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正しい選択をしたことによって何度も何度も良かったなと思う、そのような選択もあります. 성도 여러분은 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 또는 정말 잘했다 하는 일 어떤 일이 더 많으신가요? 자, 皆さんは何度も何度も後悔する選択、何度も何度も良かったと思う選択、どちらが多いんですか?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고두고 잘했다 하는 선택에는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ところが、何度も何度も良かったなと思うその選択したそれには そういうものたちには共通す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ね。 바로 그 선택, 그 결정의 기준이 바로 내 자신,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その決定、選択したものは自分中心になって選択し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それは神様に喜ばれる基準に従って選択したもの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오늘 간증을 한 이나영 자매님 가정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교아카시시타 이나영 씨마의 가정을 믿てもそうなんです. 이 첫째 아이 은찬이를 낳고 이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이 둘째 아이는 생각도 못할 때였어요. 1번째의 은찬이가 産んでから もう育児が大変で2番目の子を産むことはもう計画にもなかったんです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둘째 아이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しかし神様はこの稲葉姉妹の家庭に2番目の子を計画しておられたんですね.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둘째 아이를 가지라는 그 말씀이 떨어졌죠. そして神様から2番目の子を産みなさいという 미국으로가 데려갔다는데. 그때 그 상황만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조교님들도 2번째의 아이가 손이 오해나이 소리냐나 것도다던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국으로ですから 충중시마시다. 그리고 이 리에가 아주 우량아로 태어났죠. 소시대 음아레타노가 유료지 데부지노 리에짱가 음아레타인데스. 그리고 이 리에가 이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지 몰라요. 네, 소노 리에짱가 소노 가테니 도리오데 요로코비 모타라스 코도무니 나타카 바카리마센. 이 두고 두고 리에를 통해서 얻는 그 행복감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난도모 난도모 소노 리에짱으로서 에라레루 소노 고흑감っていうのは 코토바데 이 아르바세마센. 만약에 지금 계획이 없다고 이 상황이 어렵다고 불순종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 같아요. 혹시 야, 이모와 계획, 고도모의 계획이 아리마센. 또 소시대 주지시 나갔더라. 뭐 考えるだけで 뭐 シャットするんですね. 그렇습니다. そうなんです. 우리가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예, 와타시타치노 스베테노 케테 소시대 선택시키는 모노와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루 미고코는 요르모노 되나케레바 나리마센.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네, 소는 미국으로 시타나라바 주증을 못해 직기 시타가이마쇼. 그때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는 듣기니 고가의 나이 고구나 진세요 이기를 요니 날 것도 신지마쇼. 자,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소리대와 도노요니시타라 마타사치와 가미사만이 유로코바레르 미국고로다케니 시타가테 아이무고토가 되기룬데시오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자세히 나눠보길 원합니다. 저는 본문은 다니엘을 도시테 소노고토 쿠아시쿠 시테이키타이토모이마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이 왕족, 이 귀족 출신이었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우족 미분데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함에 따라서 그도 똑같은 포로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포로화されたことによって 그는 포로로서의 미분이 나ってしまいます. 더 이상 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 토미와 명예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귀족의 삶을 살 수 있는 찬스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しかしもう一度その王族貴族としての人生を楽しむことのできるチャンスがやってきました。 바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이 교육을 3년 동안만 잘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소리야 바벨론 왕から 与えられる 고치소도 교육을 3년간 마지막에 受ければ そうなることがやってきたんです. 그럼 바벨론 국가의 이 정치가 또 교육과 예술가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その通りにすればバビロンの政治家芸術家教育家としてのその道が開かれるようになるんです.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과도 같은 찬스가 아니겠어요? 예, これこそ神様から与えられる奇跡のようなチャンスではないでしょうか? 보통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普通のあのクリスチャンならこう思うと思います.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꼭 1등이 될 거야. 야, 私は頑張って頑張って努力して絶対に一番になろう.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너무나도 엉뚱해요. 하지만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조금 달랐던 것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눈밖에 나기를 작정한 사람 같아요. 一生懸命努力して努力してというよりもなんとみんなに睨まれるような것도選んでしまいます. 바로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왕からの 고치소를 拒否することでした.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죄인가요? しかし皆さん, 다니엘이 왕からの 고치소를 食べること, それは罪なんでしょうか? 나머지 이스라엘의 귀족, 그 왕족들은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他のその捕まえられてきたそのイスラエルの王族の人たちは王からの腰を食べたからみんな地獄行きなんでしょうか?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논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비트への手紙第1章を見ると空女に捧げられた食べ物についての話が出ています. 8장 8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しかし私たちを神に近づけるのは食物ではありません。食べなくても損にはならないし、食べても益にはなりません。 음식을 먹는 것은 죄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食べ物を食べるのはもう罪だ。絶対食べてはならないとは書いてません。 그 이유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この世の全てのものは神様に属するものだからと書いてあります.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서 음식을 먹지 않는 자들을 또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바울은 가르치죠. しかし信仰が弱くて空女に捧げたものを食べる食べない人たち弱い人を裁いてはならないと言っています. 이것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소리와 다비모노의 문제가なくて 신고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단지 그것이 죄이기 때문만이다.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가서는 왕가로의 고치소를 교육했다는 것은 소리가 죄인이 나를까라 죄의 문제だ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그것의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私たちが物事を決めていくときに、これは罪、罪ではない、それを基準にして物事を決めていくんだったらどうなりますか? 그러면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すると律法主義者、まさにあのパリサイ人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며 무섭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게 돼요. そして罪を犯した人を見ても厳しく裁いて指を刺したりします。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자신 자신도 죄에 犯さないと思って 자신 자신도 ある 의미では 苦しめるようなそのきつい生活を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란 무엇일까요?
それでは、ダニエルが神様の御前で定めた志、定めた心とは何でしょうか。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이상 한천 높은 뜻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품었습니다. 죄를 犯さない その以上の 지경の 高い そのような 心を志を 다니엘은 定めたんです。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마음을 다니엘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다니엘은 구조지 사사게라다서 고치소를 믿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즈데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주여, 주와 도노요니 쓰는 것도 노존데 으로꼬분데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으로꼬바레르 것도 소레와타시와 주증시마스. 그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을 것이에요. 선호적기니 선은 옷가라는 고지서 다베나이 또 소유 고꼬로가 슈가라 세일에가라 아타에라레타 하지데스. 그리고 그 마음에 다니엘은 순종을 한 것이고요. 소시때 손 아타레타 고꼬로니 다니엘은 주중심하시다.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다니엘은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選ぼ. そのような 心志を 定めた からなんです. 성도 여러분, 예, 皆さん.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皆さん私たちのその生活の中である物事を選んで決定していくその基準となるものは皆さんは何ですか?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選んでいますか? 아니면 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원하며 그것을 바라십니까? それとも自分が選んだことを神様がきっと喜んでくださるだろうと思いながら自分の思いで選んでいきますか? 얼마 전 제 생활에 있어서 이 생활 지침서라는 것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私は先日私の生活の指針書というものを作ってみました. 영적인 생활은 물론 육적인 생활 면에서도 해야 할 것을 이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霊的なことはもちろんのこと、この肉的なことにおいてもすべきことをそのリストを作ってみました. 그중 목록 하나가 1일 1선 이 하루에 한 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리스트の中の一つが 1日1善 1日1回は 善行をする ということを決めました. 회사에서 누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갑자기 막 뛰어가서 쓰레기를 제가 옆에서 같이 들어줬어요. 회사에 누가 고민을 쓰레기 行く時には 私は 椅子から 立ち上がって そのゴミ捨て場まで 助けてあげました. 또 전철에서 조금만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電車の中でなんか年配層年を召してる人のように見える人がいるならばさっさと立ち上がれ席を譲ってあげたりしました. 그렇게 며칠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보람은 있더라고요. 何日間このように善行をしたんですね。ちょっと心になんとなくやりがいはあったんですね。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しかしなんかこれはちょっと違うような気がするなと思ったんですね。 이 착한 일을 하는 것, 누굴 도와주는 건 좋은 것이죠. 善行をすること、誰かを助けてあげる、手伝うことはいいことなんですね。 하지만 정말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しかし本当の健康、良き働きというのは神様に喜ばれる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목록을 이렇게 바꿨어요. そしてリストをこのように変えました. 1인 1선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1日 1善. それで括弧神様に喜ばれることと書きました. 그렇게 바꾸자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에때から 자신이 できる 쟁고する 것도 探すんじゃなくて 하나님의 미心に 집중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그리고 며칠 후에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바람도 쐴 겸해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소시대 난이치깡 가에시대 장교가 때 疲れて、そしたら気晴らしの気晴らしつもりでコンビニに行きました。 편의점에
드링크 코너를 지날 때였어요. 콘비니의 안에 드링크 코너를 通る時のことです.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비타민 드링크를 사서 지금 야근하는 팀원들에게 나눠줘라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또 기운이 세례사마から 이마 비타민 드링크를 갔대 이마 장교する 팀원들이 아니 分けて やりなさい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참 난감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야, 도대체 아니 難しいこと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も私はちょっと戸惑いを覚えたんですね.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 12년 동안 하면서 야근하는 팀원들에게 드링크를 사다 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日本の会社の生活で12年間になってるんですが、残業するチーム員たちにドリンクを配るようなことは一度も見たことがなかったからです。 물론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私はもちろん一回も受け取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 주님, 드링크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시오, 드링크 이간이 호카노모노 오, 예, 아겠다라 도데스까? 그래도 과자 같은 거는 조금 덜 어색하고 좀 주기도 편하지 않을까요? 오카시나 오카시だったら やっぱり 恥ずかしくないし, 뭔가 心が 조금씩 楽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 이렇게 주님을 설득시키면서 콤비니를 한 두세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 시오 뭐 뭔가 고 설득시나가라 나 콤비니요 마을이요 우로초로 하는 고 우로스이트했다는데. 하지만 설득 당하실 주님이 아니시죠. 하지만 마타시는 고토바니 이 구름에라れる ような 하나님 되어 아리마센. 결국 비타민 드링크 네 병을 사서 저희 팀원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결국 비타민 드링크 4つを 갖대 팀원들한테 分けて あげました. 반응은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또 고마워도 하지만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팀원들의 반응은 びっくりしながらも ありがたくて 申し訳ないような 顔을 してました.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나자 제 마음 안에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로연이 주전시てから 난또私の心からも止めどなく喜びが溢れてきました. 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 얻는 그 보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자신의 열심で 전공した時とは比べられないほどの喜びが溢れてきました.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そしてこう思ったんですね.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시간을 決めて 奉仕をしたり 祈ったり 미고토와 読む 것도 これらの 것도 大事なんだけど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열심이지는 않았나? これのものが本当は自分自身のための熱心行いだったんではないのかな.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이 기쁨보다 과연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있었나? 이마 코노 아우레르 요로코비 요리모 오키나 요로코비가 와타시니 아타시데 아탄다로우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잃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소시데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르 신코노 쇼텐고모 지도토 우시나와나이 요니시오 또 코코로니 기메마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루 미나상, 우리들이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뜻을 정해놓고 살아오셨나요? 今まで私はどのような心を定めて心を決めて生きてきたんだろうか.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갈 뜻을 정하고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多くの人々が歩んでいる同じものに向かって心を決めて志を決めて歩んで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또는 세상의 성공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뜻을 정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아리와 가느라지 성공시오 뭐 절대 손시나요니시오 こういう志を定めて決めて生き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적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새끼요 준비시나가라 고도모노코로노 것도 아르고토 오모이다시마시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네, 와타시가 쇼각세노 고로다토 모이마스가 토테모 사무이 아르시노 고토데스. 제 동생과 함께 이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토오토토 미치바타니 아르 야타이데 타이야키오 갓테 소리 오이시쿠 다베테 소시테 이에니 카에테기마시다.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이
갑자기 이 잠바를 열더니 그 안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이에니 가에테키다니스냐 이키다니 오토토가 잠바노 나카카라 나니카오 토리다시탄데스. 붕어빵을 다 먹지 않고 엄마를 주려고 남겨서 챙겨온 것이었어요. 타이야키요 지에무 타베주니 이코토카라 놓고시테 소레요 오카상이 아게루다메니 못테키타 와케데스. 행여나 붕어빵이 식을까봐 잠바 안에 깊숙이 넣어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타이야키가 사메르도 이케나이카라 잠바 놓고속코니 이레테 소레요 이에지 가야테키테 토리다시탄데스네. 저는 저먹기 바빠서 한 번도 엄마 생각 안 했거든요. 私は 지분 높은 거 다베르니 무천이나 때 오카상 것도 난가 오모테모 이나카탄데스. 그 붕어빵을 받은 저희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토토카라 타이야키요 모랏다 오카상의 고코로와 도다탄데시오카. 와 붕어빵이다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하고 붕어빵을 기뻐했을까요? 타이야키다 오이시소 하야쿠 다베타이 또 시테 요로콘단데시오카. 아니면 엄마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그 아들의 마음에 기뻐하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오카상의 것도 오모이야테이루 무스코노 것도 미테 요로콘다 데시오카. 당연히 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아들의 마음에 감동하고 기뻐하셨겠죠. 도제 오카상의 고코로 요로코바세타이 토유 소유 무스코노 고코로 미테 요로콘다 하즈데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와 같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코노가 카미사마가 와타시타치오 미루 도끼니모 코노요나 고코로데 미테 오라레른자나이카토모이마스. 내가 잘하고 또 성공해서 이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私가 성공して成功したりして 최고의 결과를 다스 것도 물론 いいですけれども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맞아. 치다르 카미사마노 것도 오모우 것도. 먼저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맞아. 치다르 카미사마 요로코바세타이 토유 고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리요나 고코로 요로코비 소리요나 고코로 도시테 시크그시테 그다사르 것도 신지마쇼. 우리는 어떤 상황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私は 마치와 이카나로 조교의 학교でも 하나님이 요로코바레르 것도 에란데 이끄 것도 시크그시마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카미사마 소노요나 와타자치노 고코로 오모이요 가나라즈 고코로니 도메테 그다사이마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의 삶을 함께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시데 카미사마노 호호우 모테 가나라즈 소노요나 히토노 진세요 시크크시테 그다사르 것도 신지마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되 다니엘의 요니 고코로자시오 사다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고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루 고코로자시오 사다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미사마카라 아타에라레루 시쿠쿠 우케 토리 이키루 스쿠쿠 아루 와타시 미사이나루고토 주노미나니 요테 시쿠쿠시마스.